150척 이상 대규모 LNG 운반선 시리즈 발주 사업을 계획 중인 카타르가 마침내 1차 선박 발주를 확정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공사는 일본 미쓰이 OSK 라인사와 1년의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MOL사가 중국 후동중화조선에 LNG 운반선 4척을 발주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역사적 규모로 진행되는 우리 LNG선대 확장 프로그램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더 많은 관련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선박들의 인도에 대해 첫 두 척이 2024년에 나머지 두 척이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규모 LNG선 신조 프로젝트의 1차 발주를 위한 계약을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체결했으며 이후 2021년 10월에 1차 물량 4척을 총 약 7억 6,900만 달러에 발주했다고 전해졌으나 정식 계약은 2022년에 체결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공식 계약 서명 기간이 남아 최종 계약 전까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선주사와의 용선 계약 확정과 동시에 정식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후동중화조선이 1차 물량을 가져가며 머지않아 우리나라 빅3 조선사들도 연달아 수주 소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타르 에너지사는 2020년 6월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도 각각 최대 45척씩의 LNG선 인도 선표를 예약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카타르 에너지사가 1차 발주 물량을 당초 계획한 16척에서 20척으로 늘린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최근 후동중화조선이 4척을 수주했고 한국대형조선 3사가 나머지 16척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말에는 카타르 에너지사가 선박을 운항할 해운사로 펜오션, H라인해운, SK해운 등 한국 선사 3곳을 선정했으며 이들과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대우조선해양에 확보한 LNG선 5척 선석에 신조선을 발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5척 모두 3사가 발주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사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각각 6척과 5척의 선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두 조선사와 매칭될 유력 선주사로 미국의 종합금융투자은행 JP모건이 거론됩니다. JP모건은 카타르 프로젝트 외에도 해당 두 한국 조선사에 LNG선 발주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인도 드릴십 처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곧 추가 매각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3척의 미인도 드릴십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2021년 4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드릴십 계류 비용 및 성과평가 감액 손실이 4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조만간 국내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드릴십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1년 용선 뒤 매입 조건으로 드릴십 한 척을 인도한 데 이어 최근 또 다른 한 척의 매각을 진행하고 계약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월에도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잔량 매각을 위해 별도 주관사 없이 국내외 PEF 운용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거래 가격은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약 체결을 위해 현재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2분기 내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3척을 모두 매각할 예정인데 한 척에 약 2억 4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됨에 따라 인수 규모에 따라 약 3천억에서 9천억 원 규모의 딜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한편 유가 상승 추세 등 해양에너지 개발 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에서 60달러 이상 되면 해양개발 채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의 상하이 전면 봉쇄 해제 소식에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날에 비해 6.7% 급등한 배럴당 100.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19만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던 드릴십 용선유도 최근 27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드릴십을 인수한 회사는 높은 용선료 덕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